여기는 전 세계 5개밖에 없는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팅 스토어입니다. 여기서 직접 로스팅을 해요. 네, 로스팅 기계가 이렇게 있어요. 스타벅스는 시애틀에서 출발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? 마스크 벗어도 되는데? 네, 여기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딱 5개밖에 없는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팅 카페인데 뉴욕에 있어요. 이 중심가에, 소호에. 그래서 이렇게 로스팅 머신 있고 커피가 로스팅되고 그래서 여기 안에 향기가 되게 좋아요. 한때 여기가 정말 관광 명소,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꼭 한 번씩 들러야 되는 곳이었지. 저 밑에 바, 저거 봐. 스타벅스에 저런 바가 있다는 사실. 여긴 평소에 스타벅스에서 주문하듯이 커피를 주문하셔도 되고 저쪽에는 뭐 패스츄리라든지 빵이라든지 그런 샌드위치를 주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시죠. 그 다음에 여기는 커피 머신도 저렇게 블랙으로 예쁘게 준비되어 있고요. 그다음에 기념품을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. 전 이런 텀블러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. 저 지금 가방에 있는 텀블러도 수박 텀블러 NYC. 예쁘다. 어, 일반 가게에서 안 팔거든. 리저브 로스터리. 여기 예쁘다. 이거구나. 커피를 사면은 이렇게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를 여기다 이렇게 해서 쓰는 거야. 어떤 커피인지. 커피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.